매너치득을 준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종보통 장내기능 풀코스 영상입니다. 앞전에 올려드린 영상 너무나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조회수 260만 뷰를 넘기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인기 있던 영상을 놔두고 다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좀 더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4K로 좀 더 고화질로 찍을까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차할 때 어깨선 맞추고 핸들 반바퀴 돌리고 또는 한 바퀴 돌리고 앞으로 나갔다 들어가는데 그때 탈선이 많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선 기준 맞추는 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쭉 한 번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후진해서 들어가는 단 두 번 만에 들어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직각 주차 어깨선 맞추고 앞으로 우측으로 살짝 꺾었다 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탈선 없이 한 번에 직각 주차 성공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종보통 장내기능 풀코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종보통 장내기능 풀코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장내기능 풀코스 영상은 자, 왼쪽에 어깨를 맞추고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려서 직각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들어가서 정지했다가 후진 넣고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주차 공식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참고로 활용하시고요. 학원마다 또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 했다가 또 강사님들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에 탑승하면 제가 올려드린 시트 포지션 맞추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의자부터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보시면 이걸 거울을 이렇게 눌러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차가 밑에는 한 3분의 1, 위에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보이게, 그리고 뒷바퀴가 이렇게 보이게끔 조정하십니다. 이렇게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빠르게 딸깍 소리나게 채워주시면 이제 잠시 후에 시험이 진행되는데, 이제 공단 시험장 같은 경우는 자 30초 뒤에 시험이 진행되고요. 시험 보통 학원 같은 경우는 준비됐습니까 뭐 물어보고 진행을 합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비상전멸등 위치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자, 긴장 푸시고 심호흡 3번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시험이 시작되는데, 저희는 이제 통지실에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상전멸등을 켜서 강제로 연습 모드에 들어갈 거예요. 자, 비상전멸등을 켜고 그러면 채전기가 작동합니다. 들어오죠?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볼 때는 비상 깜빡이 켤 필요 없습니다.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장치는 4가지 중에 2가지만 나옵니다. 운전장치 4가지 항목 다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자 거세요. 브레이크는 밟고 안 밟고 상관없습니다. 5초 안에 시동 돌리면 시동 올라가죠. 바늘 그래 시동이 걸린 겁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방향 지시등 5초 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켜세요면 좌측 방향 켜고 5초 내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그럼 끄고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와이퍼 오프로 하이 5초 내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자, 한 칸 내리면 한 칸 올리면 됩니다. 나중에 5초 내 와이퍼를 끄세요. 네, 끄시고 자, 두 가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주차 브레이크 미리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미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차를 출발시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도로 중에서는 왼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의 의미입니다. 유지하십시오.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하지 마시고 출발하세요 하면 출발합니다.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하면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은 뭐 살짝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20만 안 넘으시면 돼요. 자, 출발 지점 지나면 삑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깜빡이 끄셔야 됩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이제 돌발 위치.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오는데, 저희 학원은 출발하자마자 한 번, 그 다음에 교차로 지나서 한 번, 다시 주차 나오다가 한 번, 그 다음에 또 교차로 지나서 한 번, 그 다음에 가속 구간 한 번인데, 어떤 시험장은 경사로 내려와서 돌발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다음에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면서 갑니다. 자, 파란 거 떴죠. 그럼 돌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를 내셔도 돼요. 얼마까지? 20 이하로. RPM 2000 안 넘게 엑셀 살짝 밟으셔가지고. 자, 차로 유지하는 방법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차로 유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요. 자, 위에 정지선이 살짝 안 보이면 정지할 거예요.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스탑 이렇게 정지했죠. 그 다음에 1초, 2초, 3초. 3초가 지나서 가야 되는데 2초 정도면 출발하셔도 돼요. 자, 엑셀 살짝 밟고 RPM 2000 안 넘게,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쓰셔도 돼요. 속도를 줄이면서. 자, 왼쪽 노란선 요걸 따라갑니다. 자, 여기 안 보이죠? 그럼 왼쪽을 보시면 여기 보여요. 요 틈 사이로. 여기 보면, 자, 노란선이 틈 사이로 보이죠? 그죠? 그걸 따라가셔도 돼요. 핸들은 가볍게. 핸들링 영상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 밑에 노란선 보이죠? 요 따라갑니다. 자, 상황에 맞게. 자, 왼쪽 노란선이 안 보이면, 자, 저쪽에 중앙선을 보면서 핸들 배운 대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을 보시고 이제 푸시고. 자, 앞에 저기 신호등은 10초마다 바뀝니다. 10초마다. 그래서 자, 지금 초록불 들어왔죠. 도착하면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다음 신호 간다는 마음으로. 자, 앞에 정선이 살짝 안 보이면 바로 정지. 요때 중립을 넣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인데, 중립 안 넣으셔도 돼요. 10초도 안 걸려요. 도로주행에서만 10초 이상 걸리면 중립을 넣는 겁니다. 신호 초록불 들어왔죠. 이제 엑셀 밟고. 자, 두 번째 돌발이 여기서 저희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돌발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파란 것도 좀 돌발 안 나요. 주차는 1번 안 하고 2번 안 하고 3번에도 우선 할게요. 뭐 1번 하셔도 되고 2번 하셔도 되는데, 초보분들 2번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4번에다 주차를 할게요. 왜냐하면 나올 때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한번 4번에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1번 돌아서 3번에 주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4번에다가 주차.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오른쪽 보이시죠? 노란선 두 개 있죠? 1번 노란선, 2번 노란선. 2번 노란선이 절반 또는 4분의 3 정도. 자, 4분의 3 정도. 요걸 이제 고개를 훅 숙이면은, 자, 문고리에 노란선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핸들 오른쪽 다 돌리시고. 자, 한 번에 들어가는 주차 방법입니다. A필러와 대시보드요, 흰 실선 라인 보이죠? 거기에 왼쪽 검은 선을 맞추세요. 검은 선을 맞추고. 이제 핸들 똑바로, 바퀴 똑바로. 밑으로 하나, 둘. 그리고 이 검은 선만 따라가세요. 검은 선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오실 때는 이거 적용 못해요. 비가 안 올 때만. 왜냐면 고개를 내밀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란선. 자, 이제 검은선이 살짝 안 보이죠? 그럼 이제 고개를 내미세요. 자, 살짝 키가 높아야 되겠죠? 자, 타이어가 보일 겁니다. 자, 타이어 보이죠? 자, 타이어를 보고 검은선을 밟을 때 말 때까지 가세요. 자, 이렇게. 자, 됐죠? 이 상태로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끝까지 다 돌리고 이제 후진을 넣어요. 그대로 이제 어깨선 안 맞춘 거예요. 그냥 쭉 들어갑니다. 오른쪽 노란선 보일 때까지, 수평될 때까지. 자, 노란선 보이죠? 탈선은 안 돼, 절대로. 탈선이 된다는 얘기는 들어간 거예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탈선 되겠죠. 그럼 탈선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수평되면 정지. 핸들 두 번, 하나, 둘. 그대로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버튼 눌러서 살짝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요. 요때 피 넣냐고 물어보는데 안 넣으셔도 돼요. 뒤에 놓고. 자, 오른쪽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걸려요. 왼쪽 넓죠, 그죠? 핸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한 바퀴만 돌려줍니다. 한 바퀴만 돌려주고 노란선이 자 4분의 3 정도 오면 스탑. 자 이 정도 오면 스탑. 밑에 사이드 미러 밑에 노란선 살짝 걸치는 거 보이죠? 이 상태로 오른쪽 다 돌리고 나가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여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이죠 이렇게? 자,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이거 걸린다는 거는 또 수정을 하셔야 돼요. 걸린다는 건 뭐가 공식이 안 맞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유턴같이 꺾이는 우회전이에요. 이럴 때는 여기 노란 이거 잔디밭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돌리면서 저기 중앙선을 보세요. 중앙선을 따라가듯이 중앙선을 핸들도 잘 보시고 따라가듯이 저기 노란선 보이죠? 계속 돌리면 안 되겠죠? 노란선 따라가듯이 와이퍼 위에 걸치기 다 따라가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차장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는 영상 따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신호 바뀌었죠. 앞에 정지 좌회전 우회전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주차장 나올 때도 똑같아요. 우회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차장에 나온다고 해서 우회전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회전이에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서 어려우신 거예요. 예. 자 좌회전 들어왔죠. 뭐 엑셀은 살짝 밟으셔도 되고 자 왼쪽 노란선 보고 좌회전 우회전 영상 참고하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엑셀을 밟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차마다 이 RPM이 회전수가 틀려요. 어떤 차들은 RPM이 지금 낮아요. 이게 6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브레이크만 떼면 시간 모자라요. 그래서 엑셀 좀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RPM이 높은 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RPM 낮은 차가 걸린 분들은 엑셀을 쓰지 않으면 시간은 전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노란선 타고 자 이제 가속 구간 자 20 이상 올리고 20 이하로 줄이는 구간입니다. 자 노란선 따라가는 거 보이죠? 좌회전 우회전 그대로 영상 그대로 자20 언더바 20 이상 올려라. 언제? 10m 뒤에 저기 보면 도로 바닥이 갈라진 거 보이죠? 여기를 지나면 여기 색깔이 빨간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면 이제 바퀴가 지나면 딱 바뀝니다. 이제 20 이상 붕 됐죠? 20 이하 표지판 지나면서 20 이하로 여기도 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면 또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돌발이 살아있죠, 그죠? 네, 살아있으니까 마지막 돌발이죠. 돌발, 돌발, 돌발. 비상전멘트.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바닥에는 방금 도로 갈라진 것처럼 자석이 바닥에 심어져 있어요. 21군데에서 23군데 센서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퀴 밑에 센서봉이 지나가면서 센서를 다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지를 하나라도 안 하고 가면 점수가 밀려가지고 실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채점기에 보면 이렇게 자석 그림이 있습니다. 말발굽 네, 우측 깜빡이 켜고 핸들 풀리면 그래서 여기에 센서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꺼지고 또 뒷바퀴에 또 센서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꺼지는데 하나라도 뒷바퀴라도 앞바퀴라도 하나라도 지나가지 않으면 실격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이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채점기 설명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축하합니다. 100점으로 합격하는 합격입니다. 겁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음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가 좌측으로 왔는데 왜 우측 깜빡이 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 종료 깜빡이입니다. 시험 종료할 때는 우측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깜빡이 켜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또 계속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좌측으로 온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저기 아까 종료해서 그냥 차를 세웁니다. 그거 아시고 이렇게 돌아와도 아, 저 수거는 지금 수업이니까 바로 또 수업을 진행하려고 우측 깜빡이 종료 깜빡이 켜고 끝난 거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간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장례 기능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